네, 챕터 2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스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들의 모임이며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번역기, 유틸리티, 프로그래밍 언어, 디버거를 포함하고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워드라든지 엑셀, 뭐 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번이고 맞는 표현은 하드웨어를 하게 하는 기능과 기술이고 모든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포함하며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다음 중 컴파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저수준 언어로 변환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컴파일러와 비교하여 작업 언어를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변환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를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순서를 보면 고급 언어를 전처리기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저수준 언어 또는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고 어셈블을 통해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계어로 변환하고 이 기계어의 링크를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스 컴파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네, 다음 문제. 문장이 의미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상하관계나 동종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거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일련의 중간계층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중간에 위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하부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시스템은 아랫단의 하드웨어와 이 하드웨어와 상위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OS가 존재하며 최상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과 OS 사이에서는 미들웨어를 두는데 이 미들웨어는 변환과 관리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른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 환경을 연결하여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재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은 미들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컴퓨터의 기본 정보는 0과 1로만 표현되며 이러한 부호의 조합을 명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명령들은 어떤 목적과 규칙에 따라 나열되고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들의 모임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명령어는 0과 1로에 대한 일련의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명령들의 모임은 메모리에 적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말한 0과 1의 명령어들의 나열과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작업 관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의 증대와 신뢰도의 향상, 스루풋 처리 능력의 증대, 응답 시간의 단축으로 운영체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극대화 위할 조건은
응답 시간 단축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중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네, 운영체제는 자원관리 기능과 시스템 관리 기능이 있고, 자원관리 기능에는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가 있으며, 시스템 관리는 시스템 보호, 네트워크 명령 해석기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상위의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콜을 통해서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좀더 깊게 살펴봤을 때, 자원관리에서 메모리 관리는 메모리 상태, 추적 할당, 해수 등을 관리하게 되고, 보조기어 장치를 관리하고,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프로세스의 생성과 제거, 수행, 동기화 등의 일을 하며, 입출력 장치 관리에서 입출력 장치의 스케줄, 하고 파일 관리, 파일 생성과 삭제, 추적 관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시스템 관리는 시스템 보호, 근한 부여라든가 같은 시스템 보호, 그리고 네트워킹,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스택을 가지며 이러한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스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해석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범용 라이브러리입니다. 운영 체제의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는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프로세스 생성과 제거, 프로세스의 동기화에 관여하게 되고, 프로세스의 생성과 제거, 동기화, 교착 방지, 수행에 관한 것이고,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 속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선점형 스케줄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크리에이트 되고 그리고 레디 된 상태에 있고 실행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중간에 입출력 장치에 따른 웨이팅을 하는 과정, 특히 여기서 레디와 실행 사이에서 실제 먼저 실행된 프로세스가 있어도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강제로 점유하여 실행하는 방식이 선점형 방식이고, 비선점형 방식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경우 종료되거나 스스로 중지될 때까지 실행을 보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점형 방식에는 라운드 로빈, SRTF, 멀티 큐 레벨 방식 등이 있고, 비선점형 방식에는 FCS, SJF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라운드 로빈 방식은 일정 구간 점유 시간 단위, 예를 들어 1초면 1초, 2초면 2초 사이에서 각 프로세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3초 동안 실행하고 프로세스 B가 1초, 프로세스 C가 2초 동안 실행한다면 여기서 CPU 실행 순서는 A가 1초, 단위가 1초라면 A가 1초, 그리고 B 1초, 그리고 C 1초, 다시 A 1초, B는 종료되었고 C 1초, 그리고 다시 A, 이런 과정을 해서 각 1초간 대기 중인 프로세스에 실행 시간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네, 다음 선점형 스케줄링의 다른 방식인 SRTF Short Remaining Time Faster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고 프로세스 3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P1이 10초, P2가 실행 시간이 2초, P3가 실행 시간이 3초. 이랬겠고, 각 시간에 각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이 0, 1초, 2초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 실행 순서는 먼저 P1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 P1은 남은 게 9초 남아 있고 P2가 2초 남아 있고 P3가 3초 남아 있으니까 실행 단위는 P2가 실행하게 되고 그다음 2초일 때 P3는 3초, P2는 1초, P1은 9초이기 때문에 P2가 계속 유지되고 3초일 때 P2는 프로세스가 종료됐고 남아 있는 거는 P1은 9초, P3는 3초이기 때문에 3초, P3 이게 3초까지 가고 P3가 유지되고 4, 5, 6.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거 P1이 실행되게 됩니다. P1이 실행되게 되고 이게 나머지 9초 남으니까 15초에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SRTF는 도착하는 프로세스의 시간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프로세스 시간이 남아있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먼저 프로세스를 선점하여 실행하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뭐 여기서 웨이팅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은 P1은 여기 처음에 기다림이 없다가 P2, P1에서 5초 동안 기다렸고 P0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고 P2는 기다린 시간이 없었고 P3는 기다린 시간이 2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1초, 3초에 실행됐으니까 1초간 됐기 때문에 웨이팅 시간은 5초 플러스 0초 플러스 1초 나누기 3이 전체 웨이팅 시간이고 턴어라운드 시간은 실행 시간과 웨이팅 시간을 더한 거. 그래서 15 더하기 2 더하기 0, 2초 더하기 3 더하기 1, 4초. 요게 실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점이명 프로세스 방식에 남아있는 게 멀티레벨 큐 방식과 멀티레벨 피드백 큐 방식이고 멀티레벨 큐 방식은 큐를 여러 개 두고 각 큐마다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른 스케줄링을 넣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가 1, 2, 3 해서 큐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고 큐에 따른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한다. 이게 방식이고 멀티큐레벨 피드백 큐 방식은 각 큐에 한번 프로세스가 들어갔을 때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정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멀티 피드백 큐 방식은 피드백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서 각 프로세스의 큐에 대한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 멀티 레벨 피드백 큐 방식입니다. 다음 비선점형 스케줄링에서 FSC는 퍼스트 컴 퍼스트 스케줄링으로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스케줄링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P1, P2, P3가 있을 때 P1의 서비스 타임, 액티브 타임이 10초고 P2가 2초, P3가 3초고 1의 도착 시간이 0, 1, 2일 때 스케줄링 순서는 P1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P1이 도착해서 이게 0에서 10초까지 유지되고 비선점형 방식 때문에 방해 없이 10초를 모두 할당받고 그 다음 들어온 게 P2는 2초 12초 가고 그 다음에 P3가 3초 예를 들어서 3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링 되고 선점이기 때문에 중간에 선점된 프로세스에 대한 중단이나 강제 중지는 없고 이 스케줄링에서 웨이팅 시간을 고려해 보면 P1은 0초이고 P2는
10의 9, 9가 되고 P3는 12의 2초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방식은 우선순위 방식은 각 프로세스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우선순위가 높은 방식이 먼저 실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으로 SJF는 숏 잡 퍼스트로 잡 시간이 짧은 게 먼저 선점되는 방식으로 P2, P3가 있을 때 P1이 실행 시간이 서비스 시간이 5초고 P2가 2초고 P1이 P3가 1초일 때 여기 도착 시간이 0, 1, 2초 이렇게 됐을 때 스케줄링 방식은 먼저 P1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먼저 실행되고 비선점형으로 이게 5초간 유지되고 5초이고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은 P2가 빨랐으나 도착 시간에 관계없이 잡 시간이 짧은 P3가 먼저 선택되는 방식 이게 숏 잡 퍼스트고 이게 6초, 1초간의 실행 시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P2가 실행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SJF 방식은 만약에 잡 시간이 크면은 계속 지연되고 밀리고 스케줄링 되지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방식이 HRN 방식이고 Highest Response Next고 리스판스 타임이 큰게 먼저 선택되도록 스케줄하는 방식이고 리스판스 타임은 서비스 시간 그 프로세스가 액티브되는 서비스 시간 더하기 그 프로세스가 기다렸던 시간 웨이팅 시간 시간을 더해서 서비스 시간으로 나누어서 리스판스 타임을 계산해서 이 리스판스 타임이 큰게 먼저 스케줄링 되도록 해서 잡 시간이 길지만 웨이팅 시간이 큰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스케줄링 할수 있도록 보완한 방식이 HRN 방식입니다. 따라서 선점형 스케줄 문제로 돌아가면 선점형 스케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점 스케줄은 라운드 로빈 방식 타임 슬립으로 쪼개서 각 프로세스에게 해당 시간을 할당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방식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 SRT short remaining time 도착하는 시간에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는 시간을 파악해서 가장 짧은 서비스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 SRT 방식. MFQ는 멀티 레벨 피드백 큐로서 큐를 여러 개 두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는데 프로세스가 각 Q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숏 잡 퍼스트고 이거는 비선점형이면서 도착 시간 했을 때 잡의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먼저 스케줄링하는 방식이 SJF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요청한 자원들이 다른 대기 중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점유되어 다시 프로세스 상태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착 상태, 두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끝나지 않고 서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 따라서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지 폴트는 메모리 관리에서 요구된 페이지가 주 기억 장치에 없는 상태를 페이지 폴트라고 말하며 이러한 페이지 폴트 때문에 가상 메모리 작업이 멈춘 상태를 스래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교착 상태
하고 합니다. 네, 파일의 개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파일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아래 단계인 레코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들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 말하고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보면은 비트, 니들, 바이트, 워드, 필드. 필드가 모여서 프로그램 처리의 기본 단위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워드는 4바이트로 구성되고 명령어 처리의 기본 단위, 명령어 처리의 기본 단위고 레코드는 프로그램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 그리고 파일은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일의 개념은 레코드의 집합이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 파일은 프로그램의 구성의 기본 단위입니다.